분들이 좀 긴장이 되는데, 앞으로 동기 분들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셔서 같은 공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성적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만 있습니다. 그 중에 가평 고등학교가 1등이었어요. 그러니까 세계 1등인 가평 고등학교 맞죠?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착하고 이렇게 미안한 게 여러분이 이용제 학생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다 가평 고등학교 학생한테 무조건 미나, 미열, 미녀에다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완전히 됐죠? 여러분. 그렇죠? 하나, 둘, 셋! 후배들에게. 이제 너네들의, 너네들에게 기회가 왔으니까, 이 기회 잘 써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. 네, 우리 학교의 본합서는요, 학교에서 이제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우선 굉장히 좋고요.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보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자극도 서로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학교 본합서는요, 정말 말 그대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어요. 사감 선생님께서는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. 컴퓨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컴퓨터 학원을 다닌 적이 있고, 나머지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런 공부 쪽 학원은 다닌 적이 없고,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, 네, 자습이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. 네, 저희 본합서는 주말과 평일로 나뉘어서 특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본합서원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 본합서원 화이팅! 가평고 졸업생 화이팅!